지난편에선 손정희가 번역기 개발하다가 결혼식에 지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소프트뱅크 로고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니비키라는 깃발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국기 아니고요. 사카모토 료마가 만들었던 무역회사 해원대의 깃발인데 소뱅 로고의 모티브가 바로 이 니비키거든요. 사카모토 료마는 에도 시대 도사번에서 태어난 학급 무사였어요. 그런데 파견 나갔던 에도, 즉 지금의 도쿄에서 미국의 증기기관선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때부터 서양에 눈을 뜨게 된 료마가 증기기관선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에도 시대는 태어난 것을 마음대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가지고 태어난 신부들로만 평생을 살아야 했거든요. 일본의 장인정신을 이야기할 때 꺼내드는 몇백년 된 우동집,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일본 사회의 최대 미덕은 정해진 질서를 깨지 않는 것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동집 아들로 태어나면 당연히 우동 뽑는 일을 해야 했고, 학급 무사로 태어난 료마 역시도 평생 남의 쫄따구 역할만 하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서양에 민주주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신문지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탈번을 결심합니다. 탈번이란 건 사무라이가 번을 도망쳐서 낭인이 되는 걸 말해요. 잡히면 사형까지 당하는 중대범죄였기 때문에 토벌대까지 파견해서 잡아오고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료마는 과감히 탈번해서 해원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이면서 무역회사이면서 군대 조직이면서 훗날 미츠비시 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가 바로 해원대인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시대를 맞이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료마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 사카모토 료마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일본 소설계 고트라고 평가받는 시바 료타로예요. 시바 료타로가 쓴 료마가 간다, 요게 2500만 부가 팔려나간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묻혀 있었던 인물 료마를 세상으로 꺼내게 되는데, 바로 이 책을 중3이었던 손정희가 읽게 돼요.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에 빠지다 못해 빙의를 해버리죠. 직업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자신 자이니치 손정희와 학급 무사 료마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자 자신도 료마처럼 탈번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차별 없는 미국에 가서 큰 장사꾼이 돼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은 어린 손정희가 미국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건데, 손정희는 무작정 도쿄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일본 맥도날드 창업자 후지타 덴을 찾아가요. 햄버거가 익숙치 않았던 일본의 맥도날드를 들여와서 일본인 특화 메뉴와 마케팅, 즉 현지화를 기가 막히게 해내면서 일본을 맥도날드 대국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후지타 덴이었거든요. 일본에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평소 후지타 덴을 존경하던 손정희는 무작정 그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비서에게 입국컷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기를 수차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같은 방에 있게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기도 역시 수차례, 결국 기적처럼 15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는데 성공해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손정희의 물음에 후지타 덴이 들려준 대답은 바로 컴퓨터였어요. 지금이야 별 특별할 것도 없는 대답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어요. 세계 최초 개인용 컴퓨터였던 알테어 8800이 출시된 게 1974년. 공교롭게도 이들이 만난 해도 1974년.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구경도 못해보던 시절이었고, 시골 촌놈 손정희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후지타 덴은 PC가 가져올 미래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네가 크면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미국에 가면 컴퓨터 공부를 해라. 훗날 손정희가 소뱅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겨요. 이미 손정희는 초유명인사여서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후지타 덴은 손정희가 그때 그 소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손정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후지타 덴은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서 손정희에게 컴퓨터 300대를 발주했다고 하죠. 자, 번역기를 개발 중인 손정희로 돌아와서요. 손정희는 UC 버클리에 입학하자마자 연애를 시작해요. 상대는 같은 일본 출신이었던 오노 마사미. 가족들이 힘들게 송금해진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면서 고등학교를 2주 만에 졸업한 사람 치고는 앞뒤가 안 맞긴 하죠. 손정희는 마사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을 생각했다고 해요. 결국 졸업까지 참지 못하고 학부생이었던 21살 때 프로포즈. 주례와 증인만 참석하는 간단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손정희가 번역기 개발에 열중한 나머지 지각을 하고 말아요. 헐레벌떡 달려갔지만 주례는 이미 삔또상에서 가버렸고요. 결국 다른 날을 잡아야 했는데 이날 역시도 지각을 합니다. 다행히 주례는 남아있었는데 미국 결혼식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증인을 섭외하지 못했어요. 교회 문지기에게 통사정한 끝에 증인을 서달라고 해서 겨우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죠. 그렇게 결혼식에 두 번이나 지각을 하면서 열정을 바쳤던 번역기 특허를 드디어 1977년에 취득하게 되는데요. 다음해 78년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유니스원 월드라는 스타트업을 차려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전자제품 세계 대장이었던 일본에는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손정희는 이 중에서 하나쯤은 자신의 특허를 사줄 거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찾아가는 족족 운전박대를 당해요. 이미 빠른 회사들은 손정희의 번역기와 비슷한 물건들을 개발 중에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낙담하던 손정희에게 은인이 나타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사사키 다다시.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핵심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해준 사람으로 유명해서 일본에선 역적 소리도 듣는 인물인데, 하여튼 전생에 한국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미국에 있을 때 손정희하고도 안면을 트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사사키 다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와 샤프
후에 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번역기를 들고 찾아온 손정희와 만나게 돼요. 그리고 2천만 엔이라는 거금에 손정희의 특허를 사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본어에 대한 기술 개발 비이고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 다른 언어를 개발할 때마다 2천만 엔씩 더 주겠다. 딱 1천만 엔만 벌어봤으면 좋겠다던 손정희가 이때 벌어들인 돈이 1억 엔. 샤프는 손정희의 특허를 바탕으로 아직까지도 전설로 회자되는 전자사전 IQ3000을 출시하면서 전자사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요. 특허값이 아깝지 않았던 윈윈이었던 거죠. 이후 손정희는 일본의 중고 게임기를 미국으로 들여와서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1억 5천만 엔을 추가로 벌어들여요. 일본에서 온 가난한 고학생 신분에서 순식간에 전도 유명한 벤처 창업자로 이름을 알리면서 하버드나 스탠퍼드, MIT 같은 명문대에서 초대장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졸업하면 자신의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손정희가 인맥과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손정희는 이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일본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졸업하면 바로 일본으로 온다. 결혼은 동양 여자랑 한다. 손정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전부 지키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온 손정희는 1년 6개월 동안 집안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미국 갔다 오더니 애가 이상해졌다는 수근거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정희가 이 기간 동안 했던 건 사업 구상이었어요. 이때쯤이면 PC가 대중화를 앞둔 시기여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정희도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회사를 차려서 미국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고민 끝에 손정희가 내린 결론은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일. 미국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서 유통하는 일을 맡는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프트웨어 유통이라는 게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선전만 한다면 독점도 가능하리라고 봤죠. 그렇게 81년 9월, 정작 1년 6개월의 잔고 끝에 태어난 회사가 바로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나이 23살 때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에 앞서서 손정희는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국적과 본명을 커밍아웃하는 일. 당시 손정희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 외국인 등록증에는 손정희, 일본 발음으로 손 마사요시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야스모토 마사요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일 한국인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국적과 본명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손정희 역시도 이런 차별을 극복하고자 미국으로 갔던 건데 다시 돌아온 일본에서 손정희는 이런 결심을 해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 국적 때문에 열등한 사람은 없다는 걸 내 인생을 걸어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손정희는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야스모토라는 가짜 성이 아닌 손이라는 진짜 성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당시 일가 친척들 모두 야스모토라는 성씨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손정희가 손씨로 커밍아웃할 경우 친척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상황. 만일 나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다면 나를 모른 척해도 좋다. 나를 람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한 손정희는 자신의 명함에 야스모토 대신 손이라고 이름을 파요. 그리고 명함을 건넬 때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당당히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훗날 인터뷰에서는 제일교포 아이들에게 조상이 물려준 이름을 당당히 쓰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손정희가 일본으로 귀화할 때도 이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외국인 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손정희는 일본으로 귀화를 결심하게 돼요. 당연히 손 마사요시라는 이름 그대로 귀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귀화 불가. 사유가 재밌는데 손씨를 가진 일본인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을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였어요. 손씨를 지키고 싶었던 손정희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아내 오노 마사미를 손 마사미라고 개명을 해버려요. 일본은 결혼한 여자가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게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손씨 성을 가진 일본인이 생겼으니까 손 마사요시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졌죠. 재밌는 건 손정희의 영향 덕분에 일가 친척들도 야스모토를 버리고 당당히 손씨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손정희의 동생인 손태장, 일본 발음으로 손타이조는 게임 회사를 차려서 형 못지않은 억만장자 바늘에 오른 인물인데요. 한국 게임 라그나로크를 일본의 퍼블리싱에서 대박을 치고 퍼즐앤드래곤으로 돌풍을 일으킨 광호 온라인의 회장이 바로 손태장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소프트뱅크의 시작은 초라했어요. 고향이었던 후쿠오카, 에어컨도 안 나오는 허름한 건물 2층에 간판을 달고는 출근 첫날 직원 2명을 앉혀놓고 귤박스에 올라가 1시간가량 연설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세계 디지털 혁명을 이끌 것이다. 30년 후엔 매출을 1조 엔 단위로 살 것이다. 사업을 하는 자가 천억 단위를 숫자라고 부를 수 없다.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던 사무실에서 세계 혁명이니 1조 엔이니 장장 1시간짜리 연설을 들어야 했던 직원 2명은 결국 2달 만에 미친놈이라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려요. 두 직원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2년 더 걸리지 않았는데요. 창립 2년째인 1983년 소프트뱅크는 매출 35억 엔짜리 중견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버려요. 에스컴에선 괴물 실업관이 컴퓨터를 부르싼 신데렐라 보이니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며 손정희를 집중 조명하면서 유명인사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에선 여기서 꼭 문제가 생기죠. 손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건강검진에서 중증 간염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길게 잡아도 5년.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미국에서 유학 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괜히 기침나고 열나고 몸이 이상한 걸 느끼긴 했는데 그땐 공부가 우선이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병상에 누워서 펑펑 울다가도 몰래 빠져나가 회의에 참석하고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가족들과 직원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냐 자괴감에 빠지는 나날들이 지속됐어요. 한마디로 갈팡질팡 얼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손정희에게 다시 사카모토 료마가 찾아왔어요. 료마 역시도 33세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다시 한번 료마가 간다를 정독하면서 죽기 5년 전 엄청난 일을 하다간 료마의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5년간 살아보자. 그건 역시 디지털 정보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것. 죽기 전에 그걸 잃어보고 죽자고 다짐을 해요. 이때부터 손정희는 병실에 전화기와 팩스를 놓고 원격 경영을 시작해요.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삶의 의지 역시도 불태웁니다. 3년 반 가량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회사를 경영해 가는데 하지만 회사는 손정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새롭게 시작한 상품 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됐고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회사에서 직원들은 겉으로 나돌았어요. 임직원 20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고 자신들의 회사를 차려 나간 거예요. 신뢰가 중요한 일본에서 자신과 거래하던 직원이 퇴사하자 고객들은 새로운 주문을 하지 않았고 경영은 악화 일로를 걷게 돼요. 그 와중에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때마침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서 병세가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86년 일선에 복귀한 손정희에게 남은 건 배신으로 회사를 나간 사람들의 빈자리와 빚 10억 엔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회사를 맡겼던 CEO 역시도 약속과는 달리 CEO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며 손정희와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편으로 종결치려다가 정희 형님 인생이 너무 재밌어서 불량 실패로 3편까지 가게 돼버렸네요. 다음 편에선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성공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